전국 나눔 노래 자랑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저는 방가방가의 함양진. 당신은 복덩어리야. 당신은 복덩어리 박재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방송. 전국 나눔 노래 자랑 금요일이죠. 그렇죠. 자, 오늘도 역시 저희들과 함께 애쓰시는 오연아 수아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연아 수아 선생님. 네. 이 언니까요? 제가 언니까요? 아니, 말하지 마세요. 자, 오늘도 수고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나저나 지난주에 제가 보리 씨랑 진행을 했잖아요. 네. 우리 박재권 씨가 자리를 비웠는데 네. 뭐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네. 보리 씨랑 친구랑 하니까 근데 박재권 씨 안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 그래요? 네, 어디 갔냐고. 도대체 물어볼 것도 많고 보고 네. 싶어서 일부러 금요일날 전화했는데 아. 왜 안 나왔냐고 시청자분들이 막 화내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하루 못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또 절대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 네. 거고요. 오늘도 네, 네. 그나저나 네. 다음 주 월요일이면 네. 벌써 8월 월말 결선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8월 달도 그냥 뭐 휙 하고 지나가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자, 이 8월 1일 장원 하신 그야말로 실력파 중에 실력파 분들만 모여서 네. 8월 월말 결선을 치르도록 할 텐데요. 네. 그 중에 우승하신 한 분은 또 이 2015년 연말 결선으로 가시는 티켓을 받게 되잖아요. 네,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참여 안 하시더라도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켜봐 주시면은 네. 앞으로 도전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참 엄청난 기회고요. 그쵸? 굉장히 여러분들께서는 가슴이 막 설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목이 결정을 하시잖아요. 목. 이 목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여하시는 분들. 예,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너무너무 무리해서 연습은 정말 과유불급 네, 너무 무리한 건 좋지 않으니까요. 네. 유념해 주시고요. 오늘 네. 오늘 과연 어떤 분이 영예 장원을 수상을 하셔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월말 결선으로 가시는 티켓을 받게 될지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네. 아직도 도전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꼭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길 바라면서 참여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려야 되겠죠. 네. 060-608-1004 모두가 천사가 되시는 ARS 번호를 눌러주시면은요. 네. 1번 지정국 노래 부르기, 2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1번 지정국 노래 부르기는 저희가 미리 선곡해놓은 9곡의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그 노래 번호를 선택하셔서 꾹 누르시고 음악에 맞춰서 노래를 쭉 불러주시고 우물정자를 눌러주신 다음에요. 네. 금요일 지금 바로 생방송 도중에 우리 박재권 씨 그리고 함영지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 실력도 한번 뽐내보겠다 하시면 3번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아니다. 오늘은 그냥 연습 삼아서 한번 도전을 해봤고 예약으로 참여를 하겠다 하시면 4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르고 싶은 노래 반주가 없을 경우에는 무반주 참여 2번. 네. 2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생방송과 예약 참여는 지정곡 참여와 동일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새로 개편돼가지고요. 이 생긴 그 인기상 투표가 또 있죠. 맞습니다. 네. 인기상 투표는요. 오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만 100% 결정이 됩니다. 네. 장원과 아차상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점수가 반영되지만 50%고 그거는 전문가분들과 50대 50으로 결정이 되고 인기상 투표는 역시 100%로 결정이 되니까요. 060-608-1004로 들어오셔서 3번 누르신 후에 응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참여자 번호에 번호를 누르시고 우물정자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참가자들의 노래를 듣고 ARS 060-608에 1004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3번 시청자 투표로 들어오셔서 잘 부른 참가자의 노래 번호를 그쵸? 먼저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맞습니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인기상 투표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네, 모든 분들에게 세 분. 또. 아, 세 분. 세 네. 분께 또.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죠. 그렇죠. 모든 네. 분들에게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 또 저희들 사정상 세 분만 추첨을 해서 네. 여러분들께 또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하겠습니다. 통일의 염원을 담아 제조한 개성공단에서 제조한 시스프로 공동 브랜드 제품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ARX 수익금이 어디에 쓰이느냐 요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어두운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께 우리가 쓰여지니까 여러분들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많이 손빨리 움직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기분 좋은 금요일 날 첫 번째로 모셔볼 분은 어떤 분일까요? 네, 첫 번째 참여할 분은 경기도 군포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관겸 아버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때 좋은 음악 소리만 나고 아버님 김광겸 아버님. 아버님 지금 제가 볼 땐 노래 연습을 하고 계시나. 아 그러게요. 자, 경기도 군포시에 계시는데. 네. 아 지금 노인정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예. 노인정에서 시간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혹시나 예. 지금도 노인정에서. 전화를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빨리 생방송 참여하기 전에 연습을 좀 더 해. 막 옆에 분들이 예. 이래가지고 참여하시. 아. 예, 아버님 나오셨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예, 반가. 왜 감이 멀어? 아, 감이 멀어. 수화기를 좀 더 조금 더 가까이 대시겠습니까? 아, 나 가까이 대고 있는데 감이. 오, 저희가 말을 크게 할게요, 아버님. 예. 예, 잘 들리시죠 이제? 예? 잘 들리십니까? 아, 들려요, 저 조금. 예, 아, 예, 예, 예. 아버님. 네. 지금 어디서 전화 받으세요? 아, 집이 들어앉았죠, 시방. 집에 들어앉아 계세요? 예. 오늘은 노인정에 안 가셨어요? 노인정에는 이제 가끔 가죠. 가끔? 예. 그렇구나. 그러면 집안에서 예. 주로 무슨 일들을 하시고 계십니까, 아버님? 뭘 해요? 혼자 앉았는데. 혼자 앉았는데 하긴 뭘 해요? 아니 혼자 그러니까 혼자서 주로 이제 전국 나눔 나라자랑 그 신청하시고. 예, 심심하니까 이런 것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아유, 아이 잘하셨어요. 예. 그 금년에 아버님 그 연세가 86세잖아요. 예, 예. 예, 86세이신데 집에는 혼자 계세요? 아, 저 마누라는 저 복지관에. 아, 그. 어머님은 복지관에 계시고요. 네. 아, 그럼 서로 이제 취미 생활을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따로따로 하는 거지. 그 뭐 내가 혼자. 아. 아버님. 네. 오늘 이렇게 나눔 노래 자랑에 참여하시는 건 처음이세요? 아, 예. 이쁘네고. 네. 아, 저기 저 인기상도 타고. 와. 그랬지. 아. 그러시구나. 아버님. 예. 네. 지난번에 인기상은 무슨 노래 부르셨어 타신 거예요? 황포도 때. 황포도. 야, 노래 참 어려운 노래인데. 예. 어. 마지막 석양. 이미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요. 예. 네. 내가 네. 시방 그 예전에 시방 60년 된 그 옛날에 그 내 군인 같이 있을 때 네. 그 동기들이 시방 옛날에 제주 대구에서 제주로 옮겨가지고 바로 영육군 번호를 가졌어요, 그때. 네네. 예, 그런데 그 친구들이 시방 얼마나 남았는지. 예. 아, 시방 내가 이 노래를 하나 부르려고 그래. 옛날에 군가가 있거든요. 예, 예. 그거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시방. 아, 잠깐, 한번 불러봐 주세요. 네. 어떤 군가인데요? 자. 네, 불러볼게요. 제주도. 네, 시작. 제주도 넓은 뜰에 헐. 바람소리 굴새이니 하나 둘 셋 넷 한나라 젊은이의 호령소리 우렁차다 하나 둘 셋 넷 빗줄어 넘기어서 즐겁게 뭉쳤으니 조국을 지킬 사람
아무리 두고 또 있으랴 이잖아요. 박수 박수. 진짜 하나도 제가 원래 가사는 잘 모르지만 네.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아버님? 야, 정말. 아 기억하는 거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아버님. 그렇죠. 목숨 걸고 불렀을 야, 노래잖아요. 아버님 정말 기억력 짱이고요. 예. 금년이 또 저 광복 70주년 기념날이 기념회잖아요. 금년이. 예, 예. 근데 지금 60년 전에 군인 생활하실 때 그 군가를 탁 부르시니까 아버님 친구분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계시는 아, 분들이 그렇지. 아마 박수를 많이 치실 거예요.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예. 아 시방인 이거 들으면은 예. 다 동기로 알 텐데 이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살았는지 이게 쉬운 문제예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네. 그렇다면 아버님 예. 그때 60년 전 군대 동기 여러분들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나는 여기가 내 고향인데 예. 여기는 없고 예. 내가 훈련할 때는 전라도 남원, 광주, 완도, 목포 이쪽에서만 와서 그 친구들만 하고 했지 예. 여기 경기도 사람들하고는 훈련도 못 받았거든요. 그때 네. 다 자, 그, 아버님 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네네. 간단하게 그 친구분들이 전우인데 한 말씀 하시고 노래하시자고요. 아, 그 영육 군번 가진 친구들 그건 다 우리가 제주도 군번이니까 그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시방 그 생각이 나서 시방 그걸 시방 친구들한테 하는 거니 몇 사람이나 살았는지 하여튼 기적이 울릴 때까지들 살아요. 네. 우리 아이고. 김강견 아버님께서도 늘 건강 잘 지켜주셔서 저희 프로그램 종종 와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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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네. 멋진 네. 군가까지 불러주신 우리 김관겸 아버님. 오늘 참여 노래는 박일남 선생의 정이라고 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060-608-1004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네. 시청자 참여 3번입니다. 그렇죠. 3번 누르시고 첫 번째 참여자니까 1번 누르시고 우물정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음악 주세요. 아름시 떠나니 돌아서 피눈물을 흘렸다 어차피 가실 바엔 가야지 정관을 안겨두고 어이 홀로 떠나가느냐. 아, 정말 잘하셨네요. 군가도 잘하시고 대중가요도 잘 부르시고 네. 우리 김관겸 네. 아버님 감사드리고요. 네.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점수요. 주세요. 주세요. 음정 9점, 박자 8점, 가사 9점, 보너스 만점. 아, 잘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요. 기분 좋고 특별함이 가득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한 또 퀴즈가 있습니다. 네. 전국 팔도에 숨겨진 사투리를 재미있는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 이름하여 꽉 먹고 알 먹고 사투리 맞추고 상품도 받는 알쏭달쏭 사투리 퀴즈. 자, 밥을 지을 때 손바닥에 눌어붙은 밥을 누룽지라고 하죠. 누룽지 박박 긁어 먹고 싶네요. 아, 네. 누룽지를 빡빡 긁어서. 자, 누룽지는 맛이 고소하며 간식거리나 물을 부어서 숭늉으로 끓여서 먹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 추억의 간식인 누룽지를 전라도에서는 또 이것으로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쉰밥. 1번 쉰밥이잖아. 쉰밥. 아, 쉬었다는 그 쉰밥. 쉬었다는 거. 쉰밥.
2번 깜밥. 깜밥. 3번 국밥. 국밥 좋네요. 국밥은 이제 날이 선선하면 물에 막 말아서 먹는 게 국밥이지. 어떻게 하늘천까지 가마솥에 누룽지 빡빡 긁어서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네. 정답을 아시면은 네, 060-608-1004번으로 전화하셔서 퀴즈 참여 4번입니다. 네. 정답자 중 3분을 추첨을 해서 MC들의 사인 CD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퀴즈 마치시고 저희의 정성이 담겨있는 사인 CD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네. 자, 이번에는 즉석 참여자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디에 사신 누구십니까? 아, 여기 충남 태안에 사는 한상인입니다. 네. 태안의 한상인 아버님. 예예예. 예, 예. 한상인 아버님께서는 태안에서 상업을 상인입니까? 상업하십니까? 예? 농업하십니까? 예, 저 시각장애입니다. 아, 예. 자주 오시는 분 같아요. 아. 예, 자주 했어요. 그죠?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지난 여름은 어떻게 많이 더웠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참, 그 복지방송에서 그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덕택으로 잘 보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예, 여러분이 늘 참 거기서 우리 시각장애인이며 여러 저 장애인들이며 그 부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천사로 일을 해주시는데 우리들이 뭐 더 말할 것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시각장애가 언제부터 오신 거예요? 예, 네, 저는 어려서부터 그래요. 옛날 4살부터. 4살부터. 예, 그렇게 됐어요. 네. 아, 그럼 그러면은 지금 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예, 지금 65세입니다. 아, 그러면은 정말 한 60년을 앞을 못 보시고 사셨는데. 예,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교육도 좀 해주시고 이런 걸로 기억한데 맞나요, 아버님? 예, 맞아요. 맞아. 태안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점자 교육하고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 좋은 일도 하시고. 그러네요. 네. 오늘은 노래를 뭐 하시겠어요? 예, 저 나그네 사람 신청했네요. 아, 나그네 사람 좋은 노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버님께서는 그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도 노래를 부르십니까? 예, 노래는 그런 대표님 노래는 안 배워왔어요. 그냥 아. 가면은 이제 그 회원들한테 이제 점자 교육 그런 게 이제 강의하다 보면 언제 노래 부르고 놀 시간이 없어서 그쵸. 예, 예. 그런 거는 안 했어요. 맞아. 아, 그러면은 이제 그 복지관에 가셔서는 이제 그 교육을 담당하시고 예예. 또 전국 나눔 노래장에 들어오셔서는 또 가수 입장으로 또 노래도 하시고 여기서 스트레스도 푸시고 그러면 그러는 거죠. 그 인생 인생 이렇게 즐겁게 사시는 게 골고루 이렇게 다니시면서 예. 여기저기 다 기웃기웃 하시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게 인생의 묘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아버님. 예, 예. 그 외에 뭐 저희가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엘리베이터 같은 데 보면 예, 예. 이렇게 점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예. 근데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예. 점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그런 뭐 대중적인 공간이나 편의시설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많죠. 네, 대표적으로 어디에도 좀 이런 이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예, 예. 이 점자 표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은 한번 말씀을 해봐 주세요. 예, 지금은 참 옛날보다 많이 됐죠. 뭐 택시운에도 돼 있고 이런 좀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많이 돼 있는데 제가 보통 현재 뭐 이 돈에 가서 이 돈에다가 뭐 한 점도 찍어내는 그런 거에는 조금 기억이 어렵고 이 돈 같은 거를 이렇게 점자로 해줬으면 저는 전혀 못 보는 사람이니까 그랬으면은 예 거기에 제 그 돈 같은 거 뭐 저기 참 5만 원짜리 무슨 뭐 맞아요 그런 거를 기억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좀 그 점자로 정확히 해준다면 참 좋으라고요. 아, 아 우리 아버님 아 너무 당연하고 지당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예. 저희는 뭐 사실 어르신들도 5만 원짜리, 5천 원짜리 그냥 뭐 눈이 잘 보이시는 분들도 구분하기 힘들 때가 많은데 예, 예, 예. 예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은 그거 전혀 안 보이시는 분들은 특히나 정말 예, 예. 힘들잖아요. 예, 그래요. 어떤, 아, 그 생각은 못했네요. 어떤 때는요, 저도 좀 어두침침한 데 가면은 네. 5만 원짜리고 5천 원짜리하고 이거 헷갈릴 때가 그럼요. 많아요. 예. 그게 5만 원짜리가 예. 나와가지고 그냥 더 헷갈리고 아, 정말 오늘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네요. 그러게요. 예, 예. 예.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어떤 그 전국 나눔 노래자랑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예. 이런 데 관심이 좀 많게 되더라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예, 예를 들어서 그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그 지팡이를 짚고 이제 다니시잖아요. 예, 예. 근데 갑자기 이 길이 또 끊겨 있는 데가 있어. 아니, 예, 많죠. 그런 데 가면은 굉장히 난처하겠어요. 난감하시고. 아이고, 그럼 말은 뭐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도블록 같은데 불규칙한 곳이나 네. 아니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갑자기 열받는 얘기가 생각나는데 네.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을 도와주는 그 개들이 있잖아요. 예, 예, 도움을 예. 주는 그런 개들이 뭐 대중교통을 못하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예예. 안내견. 네. 네. 안내견.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거는 굉장히 아주 법으로 엄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안내견은 사실 따지면 사람을 안내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개라고 해서 그걸 정말 개 취급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눈이 되어주는 건데 그럼요. 본인이 해줄 것도 아니면서.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 네. 그 족제 방송의 천사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제가 굉장히 옛날에 굉장히 애로점 있던 걸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가 어디 이제 참 일을 하러 그때 갔었는데 같이 우리 이제 친구들 눈 밝은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앉아서 하면은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네. 어떤 눈 밝은 친구 한 사람이 친구가 이게 장난한다고 그냥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파김치를 먹는다고 이렇게 파김치를 한번 젓가락에 집었더니 그놈이 이렇게 주주주주주주 막 나오는데 한 부닥이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어떤 친구가 눈 밝은 친구가 장난한다고 그놈을 이어놓은 거요. 그놈을 쭉 저 파김치 묶어서 이어놨어요. 자기들은 장난하기 위해서 그랬지만은 오늘 우리는 그놈을 그런 줄 모르고 집었더니 주주주주 나오는데 참 그때 내가 아랫점이 무지 많았어요. 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장난도 너무 심오장. 신문관에 이건 아주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럼요. 예, 우리 저기 그 정상인데 눈에 보시는 분들 우리 시각인들을 위해 시각인들을 이 단일적이고 같이 점상을 해서 밥을 먹는다 식사할 적에 절대 이런 장난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저는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아버님. 예, 예. 아 정말 이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몸이 불편하니까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그럼요. 거를 또 뭐 아무 생각 없이 네. 하셨겠지만 아무 생각 없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예. 자, 아버님. 예, 예. 네, 오늘 이렇게 그래도 늘 밝게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예. 이제 우리 열받는 일은 조금 잠시 잊고 네. 이제 기분 좋게 노래 부르시자고요. 노래 부릅시다. 예,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예. ARS 060-608-1004번으로 전화하시고요. 저 시청자 투표는 3번입니다. 네. 3번 들어오셔서 지금 아버님께서는 2번 두 번째니까 2번 누르시고 우물정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나그네의 서른 음악 주세요. 건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 혼자옥마다 눈물 보였네. 나그네 흐를 끼
여전히 노래도 잘하시고 네. 우리 아버님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점수 한번 볼게요. 네. 네, 음정 8점, 박자 9점, 가사 9점, 보너스 만점. 네. 잘해 주셨습니다. 네. 아, 정말 그 한국은행 조폐공사? 조폐공사. 네, 거기서 정말 정말 이거는 아주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화폐를 네. 만드실 때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배려. 네. 그뿐만 아니라 필요할 것 같아요. 그뿐만 네. 아니라 사실 우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오늘 살 수 있어도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니, 몰라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점점 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냥 장애인들을 보면 좀 특별히 우리가 좀 배려를 하고 좀 도와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거는 타인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네. 위한 거, 내 가족을 위한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즉석 참여자분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시는 김윤정 어머님은 어디 사세요? 예, 대구 동구에, 예. 대구. 동구에 삽니다. 예, 동구에 김윤정입니다. 아, 대구에 김윤정 어머니. 예, 작년에 전화 한번 드렸더니 전화 연결이 안 돼갖고. 아, 예. 그 시간, 어쩌다가 시간 나는 날 제가 집에 잘 없거든요. 그래갖고 예. 오늘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이 돼서 한번 드려봤어요. 아이, 잘하셨습니다. 어, 작년에 안 됐지만 올해 예. 오셨군요. 예, 작년 처음이라 연결되는 작년에 연결이 안 된 윤정 어머니 오늘 드디어 오셨구나. 제가 음악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예, 예, 예. 아니 근데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시간 나면 봅니다. 무슨 일을 하신데 이렇게 바쁘세요? 예, 직장 가지다가 애들 제가 활동해갖고 바깥 예 그 애들 교육식이고 이제 출가식이고 지금 조금 여유가 있어요. 아 예. 그럼 농사도 어머니가 돌보고 예 농사도 돌보고 윤정 어머니가 노력하셔가지고 자제분들 교육 다 시키고 출가까지 다 시키셨네요. 예예 예, 바깥 예 어떤 일을 예, 하셨어요 그동안? 뭐 저 직장에 뭐 젊었을 때 나이 제한까지 하다가 지금 6학년 7반이에요. 6학년 7반이시고. 예, 예. 그래. 지금은 뭐, 이래, 농사도 좀 하고, 제가 뭐, 씹는 거를 좋아해가. 네. 예. 지금도 완전... 덜에 왔다 갔다 하면, 이래, 이 하면은 복직은 잘 볼 시간이 없었어요. 아. 시간 예, 있으면은 예. 열심히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그야말로 열심히 살아오시고 계신 분이세요. 어머니요? 네네. 어, 금년에 농사 잘 됐는겨? 아이고, 네, 가물어가, 그거는 물이 없어가지고, 예. 예. 예 가물어가 뭐, 잘 안 됐습니다. 금년에 뭐, 무슨 농사 지었습니까? 고추 지었습니까? 뭐, 호박하고 지금은 많이 못합니다. 제가 아. 손이, 시간이 안 맞아가, 손이 좀 안 좋아갖고, 지난날 강도로 만나갖고, 손을 다치갖고, 오른쪽 손에, 이래, 팍 찔리는데 있어가지고, 그게, 예, 나이 드니까, 그 당시에는 한, 25년 됐는데 그 당시에는 네. 이렇게 심줄 댕기고 자극이 안 오더니 요즘은 자극이 오고 이래가 그쵸. 일을 많이 못합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어떻게 강도를 당했어요? 아우 예 추석 다음날 아 추석 다음날 혼자 제가 있는데 그 2인조 강도가 돌아갔고 2인조 얼마나 놀랐는지 나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아우 대반 오른쪽 손을 팍 들이더라고요. 팍 들이더니 칼로 다른 데서 싹 빼더니 팍 들이더니 피가 팍 얼굴에 팍 쏟고 돼요. 팍 들이면은 그러고 나서 뭐 입을 덮으셔 놓고 뭐 온 구석구석이 다 들이더라고. 현금 어딨노 이러더라고. 현금 지금 없다고. 어머니 그러고 예 그러고 예. 그 강도는 못 잡았어요? 예, 예,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우, 다행이다. 예, 대구, 예, 예, 달성공원에 네. 아가씨들 가 놀더랍니다. 그래, 목에 흉터로 봤거든, 제가. 예. 네. 흉터로 보니, 그래, 경찰이 묻더라고요. 어떻게 생겼느냐고. 세상에. 예, 예, 그렇게, 이제 목에 흉터 좀 있고, 이래 뭐, 체격이 관리 하기 그렇더라고. 그렇구나. 하니까, 예. 이제 교도소에서 나온 지가 석방됐는 제가, 일주일 됐답니다. 그 자부가 확인하니까. 그런데 또 나쁜 짓을 했구나. 그래요. 네. 그래갖고 예, 저희 지금... 집 털고 제 집 털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근데 지금 사실... 저는 그때 현금이 없었고 예. 없었고 내가 그 뭐 얼마 그 당시에 돈 한 3만 원
25년 전에 한 3만 원 있었는 거. 거기 있는 거 그것뿐이다. 이 칸에 그거 털어가 나가더라고요. 어. 어머니, 자, 예, 저희가 예. 생방송이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예, 예. 예, 예 그때 예. 이제 혼자 계실 때 뭐 문을 다 이렇게 막 열어두셨어요? 아, 문이, 예, 뭐 집이 이래 좋고 이래나 나니까 돈이나 있는가 싶어가. 그렇구나. 뭐 이제 혼자 계실 때는 나가고. 예, 정말 문 단속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예, 요즘에 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이제 추석쯤 되면은 이제 그 빈집 털이범들 빈집 털이범이 많거든요. 네. 아, 얼마나 이, 놀랐는지 그 당시에 예. 그러게요. 저는 각자가, 이제 끝났는 줄 알았어요. 예, 각자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어머니 예. 그 네. 손을 다치신 것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그나마 천만 다행입니다. 어, 그럼요. 정말 나쁜 예, 마음 예. 더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예. 예. 그리고 예. 또 범인이 다행히 잡혔으니까 그러게요. 또 큰 벌을 받았겠죠. 그럼요. 예. 자, 어머니 예. 이렇게 또 1년 만에 도전해 보셨는데 연결이 돼서 저희도 너무 반갑고요. 네, 예, 이제 예. 한번 연결되셨으니까 이러고 나면 또 좀 잘 되더라고요. 예. 네, 종종 시간 되실 때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예. 자, 그럼 우리 어머니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060-608-1004번으로 네. 전화하시고 시청자 인기투표 3번 들어오셔서 세 번째니까 3번 또 누르시고 우물정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찾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으라 여자이기 때문에 날 두고 떠나가면 떠나버리면 날 울린 남자,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아유, 정말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네. 자, 점수 한번 볼게요. 네. 음정 9점, 박자 8점, 가사 9점, 보너스 10점 만점 받으셨습니다. 네. 자, 얼른 또 예약 참여자분 모셔볼게요. 네, 자, 서울 종로구로 가겠습니다. 이석준 아버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아, 금년 휴가를 어디 좀 다녀오셨어요? 아, 휴가요? 예. 저 강원도 그 설악산 그 저거 있죠? 그 케이블카. 케이블카. 아, 케이블카도 타고 아주 멋진 그 여행을 했습니다. 강원도로. 아, 그러셨군요. 아, 잘하셨네요. 예, 예. 근데 여름날 설악산이 굉장히 시원하고 좋으셨던 것 같은데. 예. 그 설악산에 가서 예. 어떤 점이 좋았는지 한 말씀 하시죠. 아, 설악산 가면은 너무너무 시원하고 공기도 맑고. 네. 또 바닷가. 아, 바닷가 얼마나 좋습니까? 해도 그 맛있는 해도 먹고. 네. 예, 예 아무튼 뭐 예, 강원도로 가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 강원도 경치 좋고요. 예, 예. 자, 그럼 계절 쪽에는 어떤 계절이 가장 좋나요? 계절은 아무래도 봄이 좋지 않습니까? 그 뭐 예, 겨울에 예, 추웠다가 날씨가 풀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렇죠. 만물이 예. 만물이 봄 봄이었어요. 아, 봄이 제일 좋죠. 예. 네, 봄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 만물이 소생하고 또 새소리도 짹짹짹짹짹 나고 새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아, 예. 그렇죠. 이제 막 태어나는 기분이죠. 기분이. 그렇습니다. 예, 봄에는 우리 예. 전국 나눔 노래 자랑도 참여하신 분들이 예. 그렇게 기분 좋다고 말씀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 봄이 좋다고 그러죠, 거의 다요.
예, 봄도 좋지만 전국들보다요. 전국 나눔 노래자랑도 좋다고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아유, 그건 무지무지 좋죠. 예, 그런데 네. 이석준 아버님께서는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몇 번째 출연하시는 겁니까? 아, 지금요? 예. 지금 오늘 처음 출연했는데요. 어, 처음이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편안하게 말씀도 아유, 잘 해주시고. 예. 네. 아우. 저희 나눔 노래자랑에 어떤 점이 좋아서 이렇게 한번 도전도 하게 되셨나요? 나눔 노래자랑은 편안하니 집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네. 또 매일 이렇게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보기가 좋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방송 자체가 참 좋더라고요. 나눔 노래자랑이요. 감사합니다. 부르 이웃도 네, 도우시고 그럼요. 저녁에 네, 재방송도 볼 수 있고 그럼요. 아, 그렇죠. 예, 예. 네, 자 아버님 오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예. 예. 네, 자 이제 음악 드릴 텐데요. 예. 어, 오늘 만약에 장원을 하시면 오늘 예. 처음 참여지만 만약에 장원을 하시면 예. 내일 모레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월말 결선으로 가실 수가 있거든요. 아, 예, 예. 혹시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이 글쎄요. 에, 없다고도 못 보고 있다고도 못 보고 아마 노래 좀 하시는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 근데 이 보세요. 네. 저 나훈아의 붉은 입술을 신청하셨잖아요. 네. 이, 예, 예. 이 곡을 선곡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노래를 기본 잘, 이상이야. 기본 이상으로 다 잘하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우리 아버님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노래에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음악 드릴게요. 예, 예, 예. 네. 네. 060608에 1004번으로 전화를 하시고요. 어, 인기상 투표는 3번으로 또 들어오셔서 어, 4번. 네 번째니까 4번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석준 아버님에게 음악 주세요. 하는 오케이요. 점수 점수 주세요. 예, 음정 8점, 박자 8점, 가사 9점, 보너스 만점 받으셨습니다. 네. 자, 예. 이렇게 전반전 나눔 노래자랑 생방송으로 달려왔는데요. 네. 현재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가장 많은 인기 투표를 받고 계신 1위와 2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까지입니다. 네. 실시간 시청자 심사 1위. 네. 참가번호 2번 한상인 아버님. 네. 또 참가번호 2번 김광경 아버님. 예, 2위는 참가번호 1번 1번입니다. 네. 예. 이렇게 현재까지 득표를 하시고 계시고요. 아직 네. 모릅니다. 그럼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쭉 노래나 이야기 들어보시고 계속적으로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반전 달려왔으니까요. 잠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네. 그리고 저희도 물 한 잔 먹을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그 퀴즈, 전에 퀴즈 한 번 더 하고 갈까요? 네, 그 전에 네. 사투리 퀴즈 한 번 더 보내드려 볼게요. 네. 퀴즈 네.
밥을 지을 때 솥바닥에 눌어붙은 밥을 누룽지라고 합니다. 네. 누룽지는 맛이 고소하고 간식거리나 물을 부어 숭늉으로 끓여서 먹기도 하는데요. 어릴 적 추억의 간식인 누룽지를 전라도 사투리로는 이것이라고 부른다네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쉰밥. 쉬어버린 밥이네. 쉬어버린, 이건 아닌 네. 것 같아요. 2번 깜밥. 깜밥. 네, 3번 국밥. 국밥. 네. 2번 같죠? 네, 뭔지 아시죠? 네. 아,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60-608-1004번으로 전화하시고요. 퀴즈 참여는 4번입니다. 퀴즈 정답자 중 3분을 추첨을 해서 MC들의 사인 CD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퀴즈 참여하셔서 오늘 행운 꼭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요즘 같은 때는 이 날씨가 정말 이제는 확연히 아침 저녁은 엄청 썰렁하고 네. 낮 시간은 또 더워요. 요럴 때 특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어르신분들이 감기 걸릴 수 있거든요. 네. 오늘도 또 곳곳에 갑자기 돌풍이나 소나기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는 외출하시는 분들은 긴팔 옷 뭐 이렇게 스카프 정도 챙겨 나가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엄마도 좀 챙겨 나가셔야 돼요. 네. 저희 엄마도. 그 함영지 씨 엄마도 좀 챙겨 주시고요. 지금 밤낮 그 일교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네. 그 낮에는 한여름 날씨고 또 저 밤이나 새벽에는 가을에 완전 가을 날씨고 가을 날씨니까. 그럴 때 정말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잠시 광고를 보고요. 저희는 바로 생방송으로 역시 2부로 달려오도록 할 테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채널을 고정! 네,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박재권 씨의 당신은 복덩어리 뮤직비디오 먼저 보시고 광고 보실게요. 뮤직비디오 보여주세요. 봐도 이런 사람 또 있나요? 당신은 하늘이 내게 준 최고의 복덩어리야.
네, 1부에 이어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전국 나눔 노래자랑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눈 깜짝할 사이에 저희가 돌아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대로 계신 거 맞죠? 자, 2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060-608-1004로 전화 거시고요. 즉석에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 3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 네. 3번이 아니고. 아, 그렇군요. 네. 자, 2부도 역시 ALS 060-608의 1004번으로 네. 전화를 하시고, 1번 지정곡 부르기와 2번 무반주로 노래 부르기에 여러분 방송을 참여할 수 있고요. 네. 이 소리가 나면 노래 1절만 불러주시고 5절부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는 저희가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남겨지니까요. 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자, 2부의 첫 번째 참여자분 즉석 참여자분이시네요. 먼저 네.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에 네. 사신 누구십니까? 아, 제주도에 사는 한영훈이랍니다. 아, 네. 제주도의 한영훈 아버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도 날씨 어떠세요? 아, 조금 전까지 소나기가 오다가 지금은 좀 맑아졌습니다. 아, 지금 저 기온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좀 많이 떨어. 아침 저녁으로는 뭐 서늘하고 낮에 또 조금 그전보다는 많이 좀 서늘한 편입니다. 아, 그 제주가 지금 가을 날씨 딱 상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게요. 제 하늘에 구름이 뭉게구름이 어느 정도 둥실둥실 떠가면서 아주 맑으면서 제주도 바다에는 갈매기가 그 갈매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이러면서 배가 푹 네. 떠나면은 제주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또 기분이 좋게 탁 움직이실까. 이 생각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아버님. 네, 그렇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예. 네. 아버님은 제주도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죠? 아, 지금 나이가 74살이 돼갖고 이제는 좀 접었습니다, 일하는 것을. 예. 그렇죠. 이제 과거에 70평생 네. 이상을 열심히 사셨으니까 이제는 좀 느긋하게 좀 즐기시면서 이렇게 사셔야 저희들도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 뭐 좀 즐겁게 살다 이제 가려고요. 예. 근데 취미 생활은 어떤 걸로 하시고 계십니까? 아, 취미는 뭐 그냥 아침에 그냥 자전거 운동이나 좀 하고 가다 간혹 뭐 게이트볼 치러나 한 번씩 가고 이렇습니다. 아, 게이트볼 치시고. 와, 멋진 네. 취미 생활 하시네요. 그러네요. 우리 아버님. 지난 여름에 태풍이 제주도에 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입혔다고 우리 아버님 댁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뭐 별로 다행이네요. 뭐 예. 네. 우리 아버님 누구하고 같이 사세요? 아, 저 혼자 살면 우리 집에 사람은 저 세상 같습니다. 아유, 그렇구나. 그럼 혼자 사시려면 혼자 끼니를 또 모든 걸 다 해결하시고 빨래도 혼자 해결하시고 다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요, 며느리가 해줍니다. 큰 며느리. 아, 며느님이 계시는구나. 예. 딴 데가 살다가 예. 아, 집에 사람 가버리니까 와서 이제 살아주고 있어요. 아이고, 착하네요. 착한 며느리네요. 그러게요. 예, 그러면 그 며느리하고 아드님은 뭐 또 자기 일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예, 일하면서 이제 예. 잘 챙겨줍니다. 예, 그렇군요. 아주 아, 효자 효부입니다, 아버님. 예. 예. 그러면 며느님한테 짧게 한 말씀 하시고 노래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큰 며느리 화이팅, 건강하고. 아, 화이팅. 멋진 시아버님이시네요. 화이팅! 네, 네. 자, 뭐 말이 화이팅.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온 가족 네. 화이팅입니다. 네. 자, 네. 자 ARS 060-608-1004번으로 전화하셔서 인기상 투표 참여는 3번. 네. 우리 제주도에 계신 아버님이 다섯 번째 출연자입니다. 5번 우물정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어머님 무덤 앞에 외로운 할미 있고 이 자식은 바라보며 눈물치니다. 젊었어도 늙어서도 억울하진 할미고 그 사연 밤을 채워 들려주시던 어머님의 그 목소리 어머님의 그 모습이 그 모습이 허공에 번쩍하네. 잘하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네.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점수는요. 음정 8점, 박자 8점, 가사 9점, 보너스 9점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예약 참여자분이시죠. 대전시 유성구로 가겠습니다. 이정순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 어이, 우리 이정순 어머니. 네.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굉장히 활기차고. 네. 목소리가 씩씩해서 저희들 기분이 굉장히 그러게요. 좋아져요. 저희들도.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네. 네. 자, 우리 어머님은 그 노래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노래 많이 좋아해요. 그럼 노래를 어디서 배우세요? 노래 저기 노래교실도 다니고요. 네. 노래교실도 바빠서 못 가면 해관 가서 조금 배워요. 해관에서? 네. 노래방 있어요. 마을 해관? 네. 마을 해관. 아, 그럼 마을 해관에도 노래 강사님이 오시나 보죠? 그때는 왔는데 지금은 안 와요. 아, 그럼 자체적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는구나. 네. 마을 해관에서는. 하여간 어딜 가나 노래와 함께 하시네요. 그러네요. 네. 노래는 참 즐겁죠? 너무 즐거워요. 네. 근데 우리 어머님 지금까지 어떤 노래가 가장 좋으시던가요? 노래요? 네. 노래 많이 배웠어요. 1년에 책이 4권인데 12권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반가반가도 책을 배우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근데 지금까지 노래 중에 네. 어떤 노래가 가장 좋습니까? 어머니인데는. 아, 저요? 예. 노래 뭐 그냥 누이도 좋고요. 예. 연하도 좋고요. 예, 누이도 좋고 연하의 남자도 네, 좋고. 네. 그리고 또 반가반가도 좋고요. 반가반가도 좋고. 안 나왔으면 인생도 좋고요. 예. 네. 그리고 당신의 복덩어리도요. 예. 책 나오면 제가요. 예. 한번 불러볼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 네. 박재권 씨가 얘기했듯이 정말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네. 긍정 에너지가 마구마구 넘치는데 네. 어머니 이렇게 밝게 사시는 비결이 뭘까요? 그런데 노래기술 다니니까 사람이 밝아지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렇죠. 얼굴이요? 네. 화내요. 또. 화나죠. 화내지고 네. 마음이 밝아지니까. 네. 근데 사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노래하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노래밖에. 부러울 게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전기세 내야 되는 생각도 안 하고 또 친구하고 또 뭐 이렇게 관계 노래 오로지 노래만 신경 쓰니까 그건 네.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어머니 네. 오늘은 니은 씨 노래를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요 사랑은 사랑이 장난인가요? 예. 요 노래가 쉬운 노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강사분이 어렵다 가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바로 신청을 하셨다고. 이 노래가 어렵고 네.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오. 아니, 와. 강사분이요. 아. 그 강사분이. 네. 그래서 와, 우리 어머니 기대됩니다 오늘. 강사분이 잘한다고 칭찬 딱 하니까 바로 그냥 자신감 있게 턱 그냥 네. 전화하셔가지고 신청하셨구나. 그러게요.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전화로 노래하는 거지요 지금. 네. 네 노래를 전화... 조금 배우고 싶어요. 전화를 하는 게 너무나 신기해서요. 아, 그러시군요. 네.
자, 어머니 그러면 참고로 네. 지금 수화기에서 이제 잠시 후에 나올 음악만 들으시고 노래를 박자를 맞추셔야 박자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껐어요. 아,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네. 어, 반가 반가 노래 좀 부르고 노래할게요. 그래요. 아, 네,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거요. 네. 네. 마이크 갖고는 자신 있는데 조금 음악이 조금밖에 안 돼. 아, 괜찮아요. 마이크 다 생각하시고 시작! 어? 반가 반가 반가워요. 아싸. 한동안 기다렸는데 네. 아, 좋다. 혹시 나를 잊으셨나 별 걱정 다 했었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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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 말까 망설이면 아싸. 난 그냥 떠나갑니다. 아싸, 잘한다. 박수. 아니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게 네. 이 멜로디로는 지금 처음 부른 새로운 반가 반가인데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나오죠 저도? 근데 이게 좋은데요? 명지 씨. 네. 이 제가 손반주의 노래는 하명지 씨보다 엄마가 더 잘하셨어요. 그러게 지금. 리듬 탁탁 네. 타시면서 리듬감이 참 좋구만요. 아유 네. 어머니.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너무 귀여우세요. 네. 자, 이제 오늘 도전하시는 이 노래 잘 부르셔갖고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네네. 네. 네. ARS 060-608에 1004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아, 인기상 투표는 3번이고요. 아, 우리 이정순 어머니 6번입니다. 네. 6번 누르시고 우물정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악 주세요. 주세요. 가사 딱 들어갈 때부터 음이 굉장히 높아서 차고 들어가기 힘든데 오 잘하셨어요. 네, 고음 처리도 아주 훌륭하게 네. 잘하셨어요. 그러게요. 자 네. 점수를 한번 볼게요. 자 음정 8점, 박자 9점, 가사 9점, 보너스 9점 받으셨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밝은 에너지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요 즉석 참여자분 만날 텐데 그 전에 네. 자 오늘 사투리 퀴즈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알쏭달쏭 사투리 퀴즈 다시 한번 보고 모셔볼게요. 다음 네. 분은 밥을 지을 때 손바닥에 눌어붙은 밥을 누룽지라고 합니다. 누룽지. 네. 네. 누룽지는 맛이 고소하며 간식거리나 물을 부어서 숭늉으로 끓여 마시기도 하는데요. 어릴 적에 이 추억의 간식인 누룽지를 전라도에서는 이것이라고 부른다네요. 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쉰밥. 쉰밥, 쉬었던 밥이잖아요. 못 먹는 밥. 2번 깜밥. 왜 깜밥이라고 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 바닥에 깔린 밥이잖아요. 아. 깔린 밥, 깜밥. 예. 그 다음에 3번 국밥. 국밥은 국물 있는 밥이잖아요. ARS 060-608에 1004번으로 전화하시고 퀴즈 참여는 4번이고요. 정답자 중 세 분께 MC들의 사인 CD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즉석 참여자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반가. 반가반가. 예, 네, 복덩어리. 복덩어리. 수아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동혁 아버님. 예예. 예.
어디에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전라도북도 전라북도 사는 이 동혁이라고 합니다. 아, 전라북도. 예, 예. 예. 전라북도 어디요? 익산이요. 아, 익산. 예. 예. 익산이 솜니라고 하기도 하죠. 예, 예. 아, 아까 익산. 퀴즈 아까 퀴즈 나왔는데 내가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먹었는데. 아, 힌트 좀 주세요, 아버님.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가 예. 솥에다 밥을 하면은 네. 누룽지가 끓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뭔 밥이라 깐깐 거시겠는데. 깐밥 깐. 그러니까 바닥에 깔린 밥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머니 깐밥 좀 주세요. 그래서 아, 근데 실제로 전라도에서는 아따 깐밥 없어. 네. 깐밥 오늘은 깐밥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예, 깐밥 주세요. 깐밥 좀 주세요. 아, 언니, 깐밥 좀 주시오. 예. 예. 아나 깐밥 먹어라. 깐밥이 맛있거든요. 아따, 아따, 했다. 깐밥 먹어라. 깐밥이 아침에 먹어도 좋고, 네. 점심에 먹어도 좋고, 그렇죠. 속이 편안하잖아요. 예. 약주 한잔 드시고 이제 속이 좀 안 좋을 때, 예. 그 누룽지에다가 탁 깐밥 해가지고. 김치 하나 이렇게 얹어갖고 속이 편안해지죠. 그러게요. 네. 제가 복지 방송을 본 지가 한 7년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네. 복지 방송을 어디 제가 가면은 병원을 가든지 어디 식당을 가든지 가면은 이 TV를 이쪽으로 틀어줘요. 틀어버려요. 네. 제가 그러면 왜 그래요? 아이 좋은 방송이에요. 그다 본 게 네. 제가 많이 선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께서 복지 텔레비전에 완전히 홍보대사구만요. 예, 그렇죠. 예, 오늘 부르실 노래는 무슨 노래 준비하셨어요? 배우 씨의 돌아가는 삼각지. 돌아가는 삼각지. 돌아가는 삼각지. 예. 예. 자, 이제 음악 드릴 텐데 예, 예. 아직도 용기를 못 내시고 도전을 안 하시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참여하면 더 좋습니다 하고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이 복지방송을 복지방송 노래자랑을 보시면요 땡 소리도 않고 네. 끝까지 하고 맞아 네. 잘하면 상도 타고 좋은 일도 오고 예. 그러니까 참 우러는 사람도 참 좋습니다. 예. 힘내십시오. 한번 도전하십시오. 아유, 네 그, 맞아 우리는 땡이 없어. 땡도 없죠. 그냥 잘하고 네. 못한 건 1절 다 들어. 근데 정말 노래자랑 그러면 직접 무대 위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셔야 되잖아요. 네. 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전국 나눔 노래자랑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침대에서 누워서도 노래 부를 수가 있어요. 아유, 그럼요. 앉아서도 부를 수 있고 누워서도 부를 수 있고 자기 자유자재로 맞습니다. 전화기만 있으면 모든 분들이 다 남녀노소를 네. 불문하고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그럼요. 얼마나 좋습니까? 전 국민이 함께하는 방송. 그럼요. 예. 네, 우리 이동혁 아버님 예, 예. 이렇게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예. 예. 네, 네. 음악 들을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한 네. 키만 내려주세요. A+로요. 예, 네. A+로 준비해 주시고 060-608-1004번으로 전화하셔서 인기상 투표 참여는 3번. 네. 또 우리 아버님께서 일곱 번째 참여자니까 17번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끝나. 네, 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음악 주세요. 삼각 이로 다리 궂은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 아쉬워 들어보니까 그 정말 이 노래 원곡을 부르신 배우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게요. 네. 이 초가을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와 목소리였던 네. 것 같은데 네.
점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점수는요. 음정 9점, 박자 10점, 가사 9점, 보너스 9점 받으셨습니다. 아, 네. 잘해주셨고요. 네. 자, 이번에 예약 참여자분 모셔볼게요. 네, 경기도 고양시로 가겠습니다. 함영지 씨가 살고 계시는 네, 동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고양시에서 왔죠. 네, 현영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굉장히 참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그렇죠.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언제쯤 취득하셨어요? 2년 됐어요. 2년? 네. 근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을 하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하는 거는 한 달 정도 했어요. 그렇지만 아. 저는 그 먼저 간병 일 하고 제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 네. 어머니, 예. 지금 텔레비전 켜놓으셨잖아요. 네. 예, 소리는 완전히 꺼주셔야 돼요. 소리 끄세요. 네, 소리 끄세요. 네. 소리 끄세요. 어머님, 예. 어머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예. 그 한국에서 태어나신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네. 아, 중국에서 왔어요. 그러셨군요. 언제 오셨어요? 이제는 온지 15년 됐어요. 와, 그러면 네.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신 거죠, 완전 한국 사람인데. 네, 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중국에는 가고 싶지를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한국에 이제 완전히 뭐 적응을 거의 100% 네. 적응을 하셨겠네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시고 또 내보다 더 이제 뭐 좀 어려운 분들도 이제 도와주시고 이제 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오셔서도 아주 좋은 일을 하시면서 예. 사시는데 네. 그럼 가족분들이 다 같이 오신 건가요? 네, 거진 다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네. 그러기까지 우리 어머니께서 뭐 한국이 너무 좋다고 지금은 말씀을 하시지만 고생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고생도 많이 했죠. 그렇죠. 네. 정착을 하시려면 대단하시네요. 네, 그 지금 현재는 우리 아버님을 모시고 있어요. 아, 아버님이라면 네. 시아버님. 아버님. 예. 아, 그렇군요. 네. 그 시아버님께서는 그 중국에서 나오실 때 같이 나오신 거예요? 예, 같이 나왔어요. 아, 같이 나오셨구나. 예, 예. 그럼 남편께서도 같이 나오시고? 예, 예. 아, 그럼 남편께서는 지금 어떤 일 하세요? 아, 그냥 일당일을 뛰고 있어요. 아, 일당일 뛰시고. 네. 예. 그러시군요. 그 중에서도 예. 그러면 사시는 곳도 고양시세요? 예. 아, 그렇군요. 아, 예. 좋은 곳을 잘 찾아오셨네요. 그러네요. 예, 좋아요, 여기가. 네, 고양시가 또 살기가 좋잖아요. 예, 근데 살기 좋아요. 그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정착을 하시려면 그 어떤 정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좀 예. 힘든 기간. 예. 그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아, 그때는 아 그냥 처음에는 돈 벌러 나오니까 이런 고생도 해야 된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네. 예. 그렇군요. 아, 그렇게 예. 일단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정착이 자연스럽게 네, 그렇죠.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사시는데 네. 자, 우리 잘하셨습니다. 네, 현영자 어머니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네. 혹시 예. 여기에서 아직도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있다면은 뭘까요? 아, 꿈이라는 건 없어요. 저는 요양보호사 일하니까 보통 저 노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남자분이면 제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네. 여자분들은 제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그래 돌볼 때는 안쓰러울 때는 쟤도 같이 울어도 주고 일이니까 이런 게 저는 이 돈 버는 것보다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쁘게 해주는 게 저희 보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네. 그러면은 지금 어머니가 평생 그러니까 함영지 씨가 질문하신 그 꿈을 지금 현재 실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제가 뭐, 하고 있어요. 네. 아유, 참. 네. 아, 축하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너무너무 네.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네. 자,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사시는데 오늘 또 전화로 또 좋은 일도 하시고 네,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ARS 060-608에 1004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인기상 투표 참여는 3번이고요. 자, 방금 현영자 어머니가 8번째 참여자니까 8번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응원들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음악 드릴게요. 음악. 음악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네. 처음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침착하게 끝까지 해주셨어요. 자, 점수를 한번 볼게요. 네, 점수 음정 9점, 박자 9점, 가사 8점, 보너스 만점 맞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즉석 참여자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에 사시는 누구십니까? 네, 여기 서울 구로에 사는 주재학입니다. 구로의 주재학. 예. 네네. 아, 구로동에 사시면 개봉동이요. 개봉동. 아, 개봉동. 예예. 예. 개봉동에서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예예. 한 10년 넘었어요. 10년. 예, 예. 고향은 어디십니까? 아, 강원도 철원이요. 철원. 예예. 철원에서 서울에 오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철원에서 서울 온 지는 30년 됐죠. 아, 30년 되셨고. 그럼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나 있으면 명절, 추석 명절이 돌아오는데. 네, 네. 추석 때는 고향 가십니까? 예, 예. 아. 고향에는 그 친척분들이 많이 계시나 보죠? 고향에 지금 어머니 계시죠, 뭐. 아, 어머니가 계시고. 네, 형제들은 다 나와 있고요. 아. 네. 그 철원 그러면은 네. 사실 이번에도 이제 그 뭐 이런 그 뭐 지뢰 뭐 폭발 사건도 있고 뭐 이런 사건들이 네. 있는데 그런 문제로 좀 굉장히 불안하지 않으세요? 가족분들이 불안한 생각하세요? 저희는 어려서부터 네. 대란 방송이라든지 삐라 같은 거를 네. 많이 보고 자라고 그다음에 그 반공 교육을 네. 철저히 받았어요. 아. 그래서 뭐 늘 군인들하고 같이 막 자랐기 때문에 네. 저기 처음 가는 사람들은 막 그냥 막 황량하고 이렇게 무섭게 가다 보면 막 지뢰밭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해골 표시 그린 것도 있어요. 아. 진짜 우리는 그런 걸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네. 별로 뭐 두려움 같은 건 없죠. 뭐. 오히려 무덤덤 하시고 그러려니 네. 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죠. 안보 문제, 뭐 안보에 대한 어떤 생각 같은 것도 굉장히 어떤 그 국가관이 투철하고 또 철저하게 교육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전엔 이 까만 교복 입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저 모자 쓰고 네. 들어가면서 경례를 하거든요. 예. 네. 그때 구호가 반공, 뭐 승공, 그러다 멸공. 아, 멸공. 그래가지고 예, 멸공까지 갔어요. 멸공. 예. 그렇군요. 근데 뭐 그런 문제라면 문제도 있지만 네. 철원은
정말 이 천혜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너무 아름답고 오염도 안 되고. 그럼요. 그리고 천원 그러면은 거기 저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자연 생태계도 네. 굉장히 보존이 많이 되고 있는 확보가 되고 있는 그렇죠. 그런 곳 아닙니까? 지켜져야 되고. 그렇죠. 네. 예. 네. 네. 그런 곳에 사시다가 이렇게 서울에서 뭐 직장 생활 때문에 나와 계신 거예요? 예, 예. 네. 노래는 평상시에 좋아하세요? 예, 좋아합니다. 근데 성격은 되게 차분하시고 조용하신 네. 것 같으세요. 아니, 말을 좀 많이 하는 되게 편이라서 네. 조금 이제 조용히 지금 방송에 아. 말을 방송에서도 많이 하셔도 돼요. 근데 방송일수록 말을 재밌게 많이 하시면 더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인기 지금 투표가 막막 올라가니까. 네, 그럼요. 아, 예. 네. 근데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네, 딸 둘이에요. 딸 둘이시고. 딸 둘인데 작은 애가 먼저 시집을 갔죠. 아. 작년에. 아, 그러면 저 큰 딸은 아직까지 시집 안 가고? 네, 큰 딸은 저기 갈 준비하고 있죠. 네. 아,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럼 말씀을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네. 그러면 가족하고 부인하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딸인들하고 말씀 많이 하세요. 또 아니, 외부 말을 많이 하는 게 예. 외부에 나가서 일할 때. 일할 때. 우리 이제 소비자들을 많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아, 예. 그러시구나. 말을 많이 해요. 예. 어떻게 영업 쪽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시군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또 모처럼 시간이 나셨나 봐요. 예예. 예. 네. 어떻게 그러면은 노래는 평상시에 좀 잘한다는 얘기 좀 들으세요? 노래를 저희 아버지부터 저 잘 하시고 예. 형제들도 잘하고 저도 잘한다 소리 듣죠. 예. 집안이 오, 집안 대대로 집안 노래를 내력이 잘하는 그럼요. 그, 기대가 그, 됩니다 또. 유전자가 음악에 탁 전부 그 유리한 어떤 그런 유전자를 타고나셨으니까 그러게 오, 이러다가 오늘 장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오늘 장원 막 두 분 세 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지 몰라. 자, 오늘 만약에 장원하시면 네. 다음 주 월말 결선으로 가십니다. 네. 어떻게 각오 한 말씀? 네. 잘해야죠, 뭐. 나 그냥 뭐 잘해야죠. 정답이죠. 표 네.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 예. 자, 표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네, 우리 아버님 자 노래 기대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ARS-060-608-1004번으로 전화하셔서 인기상 투표 참여는 3번이고요. 방금 전화하신 아버님께서 9번째 참여자니까 9번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주세요. 사랑했던 그 사람을 말없이 돌려보내고 원점으로 돌아선 이 마음 그대는 몰라 역시 가족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하시니까 참 본인도 잘하시는군요. 그러게요. 다음 주 월요일 월말 결선을 앞두고 네. 오늘 우리 참여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유난히 또 노래를 잘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점수를 한번 볼게요. 자, 점수는요. 음정, 10점, 박자, 9점, 가사,
9점. 보너스. 9점 받으셨습니다. 아,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2부까지 열심히 달려와 봤습니다. 이제 점수가 모아져야 될 것 같죠? 네. 점수가 집계되는 동안에 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권 씨? 자, 바로 오늘 제 파트너 함영지 씨가 불렀던 부르고 있는 반가 반가. 이 노래가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피부로 와닿을 거예요. 많이 지금 현재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자 앞으로 정말 정말 대박나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함영지의 반가 반가 뮤직비디오 보여주세요. 남자답게 말해봐요. 반가반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퀴즈가 있었잖아요. 네. 알쏭달쏭 사투리 퀴즈가 뭐였나 일단 한번 볼까요? 네, 이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2번 깜밥이었습니다. 네, 자, 맞춰주신 분들 중 세 분을 공정하게 뽑았습니다. 네. 퀴즈 맞춰주신 세 분은요? 네, 세 분 010-4789 네. 010-2372님, 네. 010-4064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MC들의 사인 CD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시청자 심사 투표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또 세 분을 뽑았습니다. 네. 네. 029201님, 네. 031-1286님, 010-0389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스브로 공동 브랜드 상품을 100으로 우승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심사 결과 발표할 텐데요. 오늘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먼저 숙취해서 음료 받으실 오늘의 인기상은요? 인기상 참가 번호 2번 한상인 아버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홍삼 액기스 받으실 오늘의 아차상 발표합니다. 아차상 참가 번호 7번 이동형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프로폴리스, 고가의 프로폴리스와 네.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월말 결성 가실 장원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장원. 장원 참가 번호 9번 주재학님께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주재학님. 축하드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 영광을 어느 분하고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까? 늘 내주해진 우리 사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사모님하고? 네. 그래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바로 월말 결선이에요. 네. 예, 예. 근데 연습하실 시간이 제일 짧긴 하지만 네. 그래도 자신 있으시죠? 네, 네. 자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이 길을 그대로 이제 이어져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나가시면 오히려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더더욱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아, 예. 예, 좋은 네. 결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한 통으로 소외된 이웃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1등까지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앵콜송 준비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참 날씨도 점점 더 쌀쌀해질 텐데 그러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저희 전국 나눔 노래 자랑은 언제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만들어주시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다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선의 날입니다. 8월 월말 결선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참고로 월요일 날은 즉석 참여는 안 되고요. 네. 예약 참여나 인기상 투표, 퀴즈 참여는 가능합니다. 네. 자,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오늘 순서 여기까지였고요. 네. 복지TV는 많은 소외된 가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WBC 복지TV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면 편지를 띄우세요.